그 다음에는 뭘까? 경행차에 부득개금 도비하며 경행하는 차례에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그랬거든. 경행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는 포행이라고 그러지. 포행. 좌선과 경행은 같은 거라고 그랬거든. 50분간 좌선하고 10분간 경행하잖아. 경행, 그걸 경행이라 그래. 근데 그 경행할 때, 뭐, 마음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팍 풀어놓고 경행하지 말고, 좌선할 때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화두를 놓지 말고 천천히 화두를 생각하면서 포행을 하라. 그런 말이야. 옷깃을 헤쳐제끼고 팔을 막 들이 흔들고 막, 이제 막, 뭐 다리를 까딱까딱 해가면서 운동해가면서 그래 경행한다든가 마음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요 길간 요 길을 가는 차례에 또 일하기도 해 내내 걸어가는 거니까 사람이 신 말이지 걸음걸이를 따라가지고 신 닳는 걸 보면 알거든 고무신이고 구두고 말이지 그 찌딱찌딱 걷는 사람은 그신 뒤꿈치 보면 알잖아. 한쪽 야불떼기 삐딱하게 달근 사람은 말이지. 걸음걸이가 신찮다는 뜻이거든. 경행. 일본 사람들은, 일본 하녀들 말이지. 남의 집에 이제 하녀들은 손님이 오면은 서서시라고 인사를 하고, 그 반드시 앉으면, 올라서면은 신을 돌이켜놓거든, 돌려놓거든. 반듯하게 신을 돌려놓거든. 신을 돌려놨는데, 돌리면서 살짝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거든. 보고 돌리거든. 그때 발뒤꿈치 신바닥 닳은 걸 봐가지고, 차를 좋은 차 대접하고, 신차는 대접하고, 대접이 다르다는 거라. 그런 얘기도 있어. 삐딱하게 다루는 사람은 이건 뭐 시시한참만 줘도 되겠다. 만만하게 다룬 사람은 아유 오선 남매도 이참 양반이다 이기라. 그래서 좋은 차를 대접하고 그런다는 말도 있거든. 어쨌든 간에 이 걸음걸이가 반듯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반듯한 사람은 참 마음 씀씀이도 다 반듯하니까. 걸음걸이 하나도 더 반듯하게 하라. 이런 말이고. 또, 그 다음에, 은담차에 부덕 고성 희소하며, 은담할 때, 얘기를 할 때, 고성으로 희소하지 말아라. 소리를 높여가지고, 희롱에 웃지 말아라. 얘기를 하더라도, 점잖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점잖하고, 얌전하게. 이빨을 드러내서 웃지 말아라 이랬거든. 응? 이빨을 드러내서 웃지 말아라. 이빨이 남한테 흰 이빨을 갖다가 보이지 말아라. 이랬으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뭐 보통 말할 적이도 물론 이렇지만은 저 뭐야 가스키 우리가 전화 같은 거 받을 적이도 하여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었든지 전화를 점잖고 좋게 받아줘야 돼.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이 점잖게 전화는 항상 받아주는 게 지켰더라. 근데 한국 사람들 저기 전화 받는 것은 전화하는 것은 전화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면 좋을 텐데 죽으라고 자기를 안 밝히대. 무슨 일이라고도 대충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전때 뭐, 덮어놓고 바꾸라고만 소리 지질러서 그 말이지. 참, 전화하는 사람도 그 문제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서는 말이지. 항상 좋게, 부드럽고 아주, 전화 받는 사람, 전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전화를, 이제
알아, 이게. 누구 상대, 사람 상대에서 얘기할 때에 소리를 높여서 히덕거린다든가, 아? 이건 다 점잖지 못한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비요사하던 불어부덕 추러문해하며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저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세존은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는 소립에 9년을 면백하셨다 그랬잖아. 저만인 게 아니라 오늘 저 현묵스님한테서 말이야. 차를 이제 보내오면서 이제 영산 스님 한 통, 통광 스님이 한 통, 현묵 스님이 한 통, 이책세권 보내줬더니 스위가 다한 통씩 그래 보내왔어. 그래서 아주 현묵 스님은 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를 쭉 써가지고 말이지, 멋지게 해보내는데, 그 현묵 스님이 그거 태권도가 뭐 4단인가 5단인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 신체도 그렇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광인가 뭐신가 자윤인가 그 응? 자응 자응이 하나만 나가고 다 있다네. 자응이 하나만 나갔단다 작년에. 다른 사람들 다 보면 지금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내년이만 되면 이제 끝이잖아. 그 현묵스님 같으니 앞으로 그대로 가면 그 송광사 방장은 떼어놓은 낭색이라. 그래서 이제 딱 10년 아이가, 또 학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재주 있는 사람이거든. 그림 잘 그리지, 시잘 쓰지, 뭐 참, 그만하면 막, 예? 공부 많이 했고, 또 그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게 좋고 말이지. 여러 가지. 키도 크고, 음성도 좋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10년을 말이야, 그산 중에서 그 정진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장한 일이고, 전 식구들이 지금 3년 동안 동고불출하고 그 지낸다는 게 말이야. 그 보통 고마운 일들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면 말이지, 괜히 실없이 들랑거리고, 이거 뭐 우리 중로로선 이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비요사하던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게. 문 밖에 나가면 속인하고 상대하게 되는 거니까 속가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나가면 뭐 바로 그냥 속이 속가 아이가. 근데 나가봐야 그 사람들은 뭘 제대로 배울게요. 내가 그전에 무슨 중아들 대학 간다는 거. 중아들 대학 가면 말이야 신임네한테 배우나 다 속인한테 배우는 거. 속인한테 배우는 거면 속꼽뺏기 더 배우나. 속보 배워서 뭐할 것고 말이지. 이제 당명이 일본 간다고 그것도 그래서 중대 가지고 신랑 일본 가서 니가 대학 박사 받으면 뭐할것 같고 중 박사 해가지고 신랑 대학 가서 그 기집애 강의할 것까 뭐할 것고 중으로 달라가더라 치 아프라. 그래서 이제 안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식 있는 대로 뭐저뭐안 먹고 안 쉬고 그런다고 병 잡고 안 좋아지고 한다. 일본 가불깁니다. 일본 가불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도 교통이지만 옛날 스님네들은 30년 40년을 동고불출한 스님네가 많거든. 여산 해원법사 같은 이들 뭐 40년을 동고불출 그런 스님들 참 많잖아. 거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산 정기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냥 참 도를 완성하는 거라. 들락날락하고 속인 물 반들고 죽은 물 반들고 뭐 언제 언제 도를 성취하겠노. 그러니까 선을 닦으려면 산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거라. 유병인이여든 수 자심수호하며 병든 사람이 그들랑 자비한 마음으로 수호를 하라. 이 아래 그 오달국사 얘기했지. 오달국사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지.
간병복전이 제일복전이라. 팔복전 중에 간병복전이 제일이라.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복전이다. 여덟 가지 복전이 있지. 우물을 파서 뭐다 갈증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복전에 들어가고,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을 건너댕기게 하는 것도 복전에 들어가고, 험한 길을 낚아서 사람들을 다니게 하는 것도 복전에 들어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복전에 들어가고, 삼보를 공경하는 것도 복전에 들어가고, 병든 사람을 간호해 주는 것도 복전이 들어가고,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복전이 들어가고, 무차대를 열어가지고 고향을 시키는 것도 복전에, 이게 팔복전인데, 팔복전 상이라는 게또 하나 있어. 팔복전 상, 팔복전이 있고 팔복전 상이 있는데, 불복전, 법복전, 성복전, 불법성, 삼보, 세 가지가 다 복전인데, 이건 공경하는, 응? 공경해야,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다 해서 경전이라 그러고, 공경경자 경전이라 그러고, 부모와 사승, 부모와 사승, 이것은 은전이란 말이야.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자랐기 때문에, 예? 은전이라 그러고,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축생들, 예? 이걸 잘 돌봐주는 것은 비전이라 그런데, 자비의 밭이다 이 말이지. 비전이라. 이것도 팔복전이라 그랬거든. 아무튼 간에 양쪽에 다그 간병복전은 다 들어있어. 법망경에는 팔복전 중에 간병복전이 제일복전이다 그랬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호해 줄 것이며, 견 빈객이여든 수 흔연 영접하며, 손님을 보거든 흔연히 영접하라 이 말이야. 미운 사람이라도 흔연히 영접하라 이 말이야. 반갑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 손님들을 갖다 흔연 영접하는 데서 뭐그 지조가 말하자면 이미지가 그래서 살고 안 살고가 있는 거니까. 옛날에 하남 스님이나 동산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보살들이 오든지 뭐 객중이 오든지 밥 먹었느냐 하고 말이지 다 묻거든 그렇게. 들어가라고 방 뜨시냐 하고 말이지 그다 그렇게 살펴주거든. 뭐뭐 지사 뭐 어느 방에 들어가든가 마든가 뭐밥 먹든가 마든가 말이지 어느님이 오락했나 뭐 이래가지고 손님들을 푸대접한다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이 부족한 거란 그 말이야. 해요 알겠나? 에? 그럼 지가 절을 갖지 말고 살아야지. 절을 갖지 말아야지. 절에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대중초사 가서 있는데야 뭐 가지고 손님 오든가 마든가 그건 소임자가 알아 할 얘기지. 자기는 상관이 없고. 암자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산다든가 자기가 주진호를 하면은 하는 이상에는 뭐 어떤 손님이었든지 흔연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니는 말이야 내 밑에 사람이니까 너가 잘못하면 나 여기 못 맥히는 거지 뭐. 너가 손님한테 잘못하면 뭐 전부 나한테 욕 나한테 둘러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말이야 흔연 영접 안 하려면 지조감 살 자격이 없으니까 살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나는 사람을 너무 흔연 영접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귀찮지 많이 괴로움이 많지.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손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싫어함으로써 말이지 그 망한 절이 옛날부터 많거든. 통도사 너머에 간월사라고 하는
큰절이 있었는데, 언양성남성 하는데 아주 통투사 같은 그런 큰절이 있었는데, 객중을 자꾸 싫어하니까, 객중이, 이철씨 내 소원이 뭐요? 당신 같은 그 시시한 사람들 자꾸 제발 안 하시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일주문 앞에 저 바오들 넓적한 저 바오들 쓴거 아니소? 저 바오들만 깨뜨려 버리면 막 손님 안 올게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 바오들을 들이 징으로 깨뜨렸더니만 거기서 학 두 마리가 퍼르르 날아가더란다. 날아가고 나니까 막 이절이 막 불이 나고 해가지고 대번에 그절은 망해버리고. 그 학 두 마리가 한 마리는 통도사, 선자바오라고 하는 이런 바오가 있거든. 통도사 들어가면 선자바오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범어사 뒤지째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범어사 그 개명봉 뒤가 뒤지째라고 있거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고개를 뒤지 쌀 뒤지 말이야. 쌀 뒤지 뒤지째라. 막 그게 들어가니까는 막 범어사가 막 부자가 되고 통도사가 막 만석군이 되고 막 부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라. 학이 들어가니까는. 근데 막 간호사는 퐁당 망해버렸거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 간호사 지금 판이 경판도 많고 간호사 그큰 굿이 되게 큰 굿이 그 통도사에도 있고 성남사에도 가 있고 보무사도 그 굿이가 있고 그렇지. 그 간호사 전부 간호사 굿이라 그 간호사라고 써져 있어. 그래서 손님을 갖다가 푸대접 해가지고 말하자면 망했다는 그런 전설 가진 절들이 많아. 그러고 또뭐 빈대땜이 망했다는 절들도 숱하고 말이지. 에? 옛날에 그런 절들이 뭐다 있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놀이로서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 하면 절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고 고운 사람이고 적당하게 잘 대접해서 밥 먹었느냐 해서 이제 밥도 먹여서 보내고 그래야 그게 옳은 거고. 딱 밉상 지기는 놈이 있거든. 아마 성질 같아서는 말이지. 이놈의 손을 막 당장 막 몽둥이로 가지고 막 뜯어 패서 내쫓고 싶은 생각도 있고, 고래고래 괌 지대 가지고 막 당장 막 보따리 다 쫓아내쁘고, 자동차 막 유리 들이 몇개 깨뿌리면 집까지는 안 도망가고 전디나.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래봐야 내 몸만, 그 졸탱이 있나? 그래 놔도 기분 나쁘지 뭐. 예.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선빵이 여름만 한 백이면, 예? 주뚝뚝 인간 되는 거 아이가. 그 사람이 열두 번 되는 거니까, 미분 놈이라도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때가 되면 다 제대로 되는 기요. 인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밉상스러운 게 와서 가지도 않고 있는 것도 있거든. 저놈의 손안 가노 해도 말이지. 그걸 때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쫓으려고 하면은 그거 시끄러워. 시끄럽고 그것도 기분도 안 좋고 트러블이 생겨서 안 좋은 거야.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 때가 되면 오게 돼 있고. 내가 가면 뭐 어째 사는가 보자 해도 지가 하고 나면 또살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게요. 이런 거니까 다 인연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있는 거니까 성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언제든지 자비스러운 마음, 흔연한 마음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갖다가 상대해야 된다. 봉존장이여던 수숙공회피하라. 존장 알맞내가들랑 음숙해 공손히 도로 피하라. 높은 어른을 만나면 말이지, 딱 하니 숙공회피해야지. 어른하고 딱 하니 맞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여. 외나무 다리에서 막, 네가 비껴, 내가 비껴, 네가 비껴, 내가 비껴, 아무나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여기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 공자님이 삼강오륜을 만들 적에 말이지. 다섯 가지 역물들의 그를 보고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삼강오륜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부자유친하고 아버지와 자식은 말이지 그 친함이 있고, 군신유의하고 군신은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인군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는 유별하고 좀 부부간에는 말이지 서로 다 하니 그다 서로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친한 가운데서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풍우유신하고 친구끼리는 말이지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라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륜인데. 호랑이를 보고 말이야, 호랑이가, 새끼를 가질 것 같으면, 심리 안에 있는, 물건은, 토끼 한 마리라도 안 잡아먹는단다. 자기 새끼를 갖다가 사랑하는 뜻으로 말이야. 다 굶고, 새끼만 품고 있다는 거라. 새끼 낳고 나서라야 잡아먹지. 새끼를 품었을 동안에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이지. 다 다른 짐승들을 해치질 않는데. 부자유친이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야. 벌떼들이 말이지. 벌떼들이 그 여왕벌 하나를 위해 가지고 하루 종일 노력을 하거든. 여왕벌을 뭐 기가 막히게 해서 여왕벌이면 죽이라 그냥 죽거든. 군신유의라. 인군과 신하가 말이지 그와 같이 이리가 있는 게 벌떼들을 보고 군신유의를 정했대. 말 당나귀 말 말이지. 당나고 말 이놈들이 말이지 그 발정기에 말이지. 새끼를 갖기 위해 가지고 발정기에 있어서 말이야. 그태태 새끼를 낳을 때 그때만 교미를 한다는 거라. 근데 그 말들은 말이야, 지 사촌까지 알아본단다. 아무데나 덮어놓고 안 한단다. 부부 유별이라. 어떤 놈은 막저 마누라가 임신을 했는데 말이지, 예? 뭐 마누라가 저한테 모노구로 한다고 말이지, 뭐 상사병이 생겼다 가다가 뭐 그런 놈 다리 딱 하더라. 풍우유신이라, 개미떼들이 서로서로 막 맞잡고 그냥 뭐 물건을 끌어들이고 이래서 하거든. 그걸 보고 친구들끼리 서로 믿음을 갖고. 기러기떼들이 다큰 놈, 작은 놈이 질서를 지키고 날아가거든. 그걸 보고 또 장유유서라, 큰 놈하고 어린 놈하고가 다 질서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 오륜을 정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 인간의 존장을 만나거든 숙공회피하라. 이런 게 있거든. 지팽이를 짚고 가 댕길 때 말이지. 어른을 보면은 자기보다 큰 사람 어른을 보면은 지팽이를 끌어안고. 지팽이를 내버릴 수는 없고, 지팽이를 끌어안고 인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지팽이를 짚고 그냥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아랫사람, 처자나 자기 밑에 사람들을 볼 적엔 지팽이를 끌고 살랑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라. 그것도 다, 그 이제 말하자면 지팽이 갖는,
집행이 갖는 법이야,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어른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그 공손한 뜻을 갖다가 표시해야 된다는 거라, 그게. 그 다음에 판 도구 어대 수 금약지족하며, 거기까지지? 판 도구 어대 수 금약지족하며 되거든. 도구를 갖다가 이 마련하되, 도구라 할것 같으면은 자기가 도닦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도구 아니겠나? 뭐 우리 지금 바느질 그릇에 뭐 바늘, 실, 뭐 가시기 말이지, 예? 뭐 이런 거다 도구고, 바루대, 뭐 가사, 장산, 뭐 이게 다 도구지. 우리한테 소요되는 물건들은 다 도구 아니가. 이런 것을 마련할 때에, 예. 판자를 그런데 다 어떻게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게 뭐다 저 써놨더라. 판단하되 그러는 사람들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요?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는 게 판단 아이가? 예, 판단도 아니고, 예, 이걸 잘 마련한다, 갖춘다. 이제 이게 판공비 그러잖아, 판공비. 예? 판공비, 이 공변된 공물을 위해서 마련하는 돈, 그게 판공비 아이가? 그러니까 할때 그거 판이야. 그러니까 판별한다고 할 수도 있고, 판별을 한다, 장만한다 이 말이야. 그 도구를 장만하되. 근데 여기 또 다른 이들은 또 말이야, 도구를 장만하되 가는 것을 말이야, 사중 물건을 또 주로 얘기를 많이 했대. 이게 사중 물건, 사중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개인적인 얘기라, 자기 소지품을 장만할 때, 금약을 유족하라, 이 말이야. 금수하고 약소한 그것으로서 만족을 삼으라, 이 말이야. 아, 이만하면 좋지, 뭐. 꼭 좋은 것만 갖고, 막, 신천한 건나안 가질란다. 에? 이러지 말고, 이 정도면 좋다. 안경도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면 되는 기지. 100만 원짜리 아니면 내가 안 쓸란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기구를 장만할 때꼭 고급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금약한 것으로, 검소하고 약소한 것으로서 이만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져라. 여기까지가 초심의 말이지. 일반적인 총체를 다 얘기한 거라는 거라.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는 얘기, 예불 하고 기도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법문 듣는 얘기 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론 지어서 초심 학인문이 끝나거든. 제식시에 가고 이건 고향하는 얘기 아이가. 주사당호대 가면 이제 사당에 주하되, 주할 적에, 대중처소에 이제 강원이나 선방에 주할 적에 이제 하는 이제 좌와 월차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들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수호대 말이지. 그 예불하고 기도할 때 하는 주의법. 그 다음에 이제 야구종사 승자설법이어다는 갈 적에 이제 그다 뭐야 법문 듣는 법이고. 그것까지가 끝이고. 마지막은 이제 다 결론이거든. 마음의 자세를 말이지. 초심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구단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총체적인 얘기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판도구의 18종을 하는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그런 돈 들지 18가지. 18종물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18종물 했지만은. 그게 지금에 꼭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 물 거르는, 주머니, 이런 건 녹수랑 같은 건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잖아. 그쪽에는 물이 나쁘니까, 그 흥탕물 같은 거,
그 물주머니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걸러서 벌거지 같은 거다 정수시켜서 이제 먹어라 이제 이런 말인데 지금이야 뭐 그럴 필요가 없지. 또 향로 합 같은 거까지 다 가지고 댕기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선향이 아니고 가루향이기 때문에 향합이 필요하고 또 향도 옛날 원래가 큰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할 적에는 향로에다가 향을 받쳐가지고 가지고 가서 앞에 놓고 그래 인사를 하는 법이야. 원법이. 지금은 뭐 덮어놓고 잘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향로를 탁 들고 와서 앞에다 갖다 놓고 그 향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거든. 그게 이제 바로 때문에 그 본래 예의라. 18종물 가운데 그런 거다 들지. 막 칼, 쪽집게 같은 거 그런 거다 들지. 그게 다 도구라, 도구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뭐 필요한 물건들이 다 도구겠지만은 차 끓여 먹는 차쪽말 한 개, 차관 한 개, 뭐 돗자리 한 개, 옛날 그랬거든. 승상향관, 승상 이 자부동 돗자리 하나, 승상이 차차 돗자리 하나거든. 향관 그 차 끓여 먹는 차관, 그거 외에는 사차지 외에는 말이지 이거 버린 그거 외에는 뭐 갱무소탐이라 다시 뭐내 욕심낼 물건이 한 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런 말씀 했거든. 승상향관은 자도조구라 승상향구는 도를 자료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지. 사차지 외에는 갱모소탐이라 이걸 버린 외에는 다시 더 탐욕할 바가 없나니 자운참조 발원문 가운데 그런 거 있지.